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페라시아 댓글뉴스 황영길입니다. 임영웅 다자녀 출산 계획. 지난 26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아학당에서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동국과 사랑스러운 5남매 제시, 제아, 설아, 수아, 시안이 출연했는데요. 특히 임영웅은 이른 아침부터 숨길 수 없는 설렘과 기쁨을 표현하며 이동국을 향한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동국 선수는 대한민국 영웅, 직접 만나니 꿈만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후 임영웅과 이동국은 축구장으로 이동해 서로의 고충을 공감하는 속마음 토크를 나눴는데 임영웅은 미스터트롯 경영 때 힘들었던 기억부터 첫 콘서트를 마친 소감, 5남매의 아빠가 되고 싶다는 미래의 2세계까지 자신의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결혼을 5년 안에 해야 다자녀 아빠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늦으면 힘들어요. 영웅님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아, 빨리 결혼해야 되겠군요. 5명 낳으려면. 영웅님 아가들이 많아도 자상한 아빠가 될 듯 싶어요. 그런데 결혼 먼저 해야죠. 영웅씨 허벅지 왕자입니다. 허벅지가 튼튼하면 아이도 많이 난다고 하는데 화이팅! 우리 영웅님 혼자 커서 외로웠을 거예요. 자식 많이 낳아서 오순도순 잘 살 겁니다. 영웅님 5명 낳아서 트롯5 만들면 좋겠네요. 아빠가 임영웅이라니 애들은 행복하겠네요. 영웅님 나중에 결혼하면 다둥이 아빠가 된다고요? 팬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영웅님 저 10명도 가능해요. 저하고 결혼해주세요. 황당하네. 라는 댓글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임영웅님 5남매의 아빠가 되고 싶다고요? 말이 씨가 됩니다. 라고 아이디 5남매 아빠 박지현님이 달아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임영웅씨 5남매 아빠 너무 좋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이루고 트롯의 아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